대전시교육청이 긴 연휴 기간 동안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예방 교육을 당부했습니다. 대전시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호흡기 감염성 질환 의심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이와 함께 치즈 가무시증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10가지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예방수칙도 전달했습니다.